스타벅스에서 해피 썸머 윗 바나나 베이커리 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바나나 덕후님들은 못 참겠는데요. 체커스 케이크, 타르트, 큐브 브레드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리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조입니다. 논다. 다 먹는데. 저희가 스타벅스 리뷰는 처음이죠. 촬영이 안 돼가지고. 맞지? 사실 스타벅스는 사진 한 장 찍기도 힘든 곳이라 저희가 촬영을 잘 안 하게 됐어요. 바나나 덕후님들이 네. 좋아하실 만한 케이크인지 지금 먹어보고, 제가 좋아할 만한 거겠네요. 도영이가 좋아할 맛인지 지금 먹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바나나 슈크림 큐브고요. 큐브 모양 데니쉬 안에 바나나 슈크림을 가득 넣어 차갑고 달콤하게 즐기는 빵입니다. 크림이 큰 층과 작은 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넣다가 이렇게 된 거야 이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겹겹이 쌓여있는 데니쉬가 푹신함과 부드러움을 줘서 좋은 것 같고요. 슈크림이 자칫하면 느끼할 수도 있는데 바나나에 상큼하게 더해져가지고 그런 푹신함과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바나나 초콜릿 맛이 한층 더 풍미를 돋보여서 조금 더 바나나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데니쉬인 것 같습니다. 데니쉬의 생명은 빵 층마다 있는 겹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런 겹이 잘 느껴져서 좋았고요. 안에 있는 바나나 크림과 위에 코팅된 초코가 이중으로 식감이 달라서 좋았고요. 보는 것도 즐겁고 맛도 즐거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 진짜 맛있다. 괜찮다. 바나나 슈크림 타르트입니다. 고소한 쿠키 타르트에 부드러운 에그 필링을 채우고 바나나 슈크림을 올린 달콤한 타르트입니다. 타르트 궁금해집니다. 위에 생크림이 올라가기 좀 특징적이긴 하네. 아니 되게 탱글탱글하다. 바나나 모양 초콜릿이 되게 잘 났어요. 공장에서 찍어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공장 이 3D 프린팅 기계 같은 게 참. 뭔 소리야 너. 저는 타르트라고 해서 생지 부분이 조금은 식감이 좋을 줄 알았는데 이거는 약간 부드러워가지고 쿠쿠다스나 파운드 케이크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약간 놀라긴 했는데, 전체적인 식감으로 보면 부드러워서 맛있기는 해요. 중간에 들어가 있는 에그 필링이 조금 예민한 사람들한테는 느끼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비리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냄새가 난다고 느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걸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그 필링이 매력적이라면 매력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계란 특유의 비리 맛이 살짝 있습니다. 타르트 부분의 단맛과 바나나 크림의 단맛의 경계가 차이가 좀 나요. 그것 때문에 좀 더 재밌는 단맛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좋습니다. 계란의 비린맛을 조금 더 잡지 못한 것이 좀 아쉽네요. 사람마다 틀릴 수도 있긴 한 부분이긴 한데 저는 조금 비린 것 같아요. 바나나 체커스 케이크고요. 초콜릿 케이크 시트와 화이트 케이크 시트를 체크 형태로 번갈아 쌓고 바나나 생크림을 올린 케이크입니다. 오, 체크 케이크 한때 유행해서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오고. 그냥 이거 그거지. 올라오죠. 시트가 동그랗게 돼 있으면 반을 갈라가지고 다 동그랗게 한 다음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퍼즐처럼 겹쳐서 하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작년에 되게 유행 했던 그런 레이어 방식입니다. 이번 케이크는 전부 비주얼적으로 되게 만족스러운 면도 이쁘다. 있었어요. 색깔도 약간 화사하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에 들어온 순간 녹으면서 바나나 향도 많이 나고, 바나나 단지 우유 있잖아 그 맛도 약간 나는 것 같아가지고 익숙하기도 한데 바나나 생크림의 부드러움이 합쳐지면서 좀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고요. 그 초콜릿 맛이 과하지 않고 적당히 뒤에서 받쳐주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초코 바나나 맛의 정석에 가까운 맛이에요. 근데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초코 바나나의 맛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지도 않습니다. 편의점 가면 팔 것 같은 맛이에요. 바나나 크림 자체 퀄리티를 좀 많이 신경 쓴 것 같아요. 조금? 엔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피 썸머 윗 바나나 시리즈를 먹어봤습니다. 6월달까지 판매하고요. 시간이 조금 네. 있네요. 스타벅스 케이크. 네. 오늘 먹어본 세 가지 중에 가장 맛있었던 거 하나만 말씀해주세요. 이게 조금 애매하다. 스타벅스 케이크. 굳이 하나를 드셔야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슈크림 큐브가 조금 그나마 낫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타벅스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만족감을 주는 케이크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이거 두 개 살 돈으로 텀블러를 삽시다. 아 그게 좋다. 텀블러 사야 돼요. 이거 세 개면 텀블러 사고 남지. 그렇죠. 여기서 네. 하나를 추천해야 한다면 네. 바나나 슈크림 큐브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데니쉬의 매력을 좀 잘 살린 것 같고 안쪽에 들어있는 슈크림이 되게 풍부하면서 이 중에서는 제일 괜찮다. 근데 생각이 듭니다. 스타벅스가 이런 데니쉬유가 맛있지 않나? 그걸 드세요. 아니 텀블러를 사야 된다니까. 굳이 텀블러를 죽도록 사갖고 월말에 다이어리를 사야 된다고. 아 GS 편의점에서 네. 금성 라면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아이스크림도 있더라 아까 보니까. 오 아이스크림도 있다고? 이거 팝콘도 봤는데? 뭐한 짓이지? 이걸 리뷰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고정 댓글이 있어요. 네.
티스토리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예. 구독을 하셔야 되고 좋아요를 하셔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저희 쿠조 형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또 며칠 있다가 뵙겠습니다. 굿바이. 아 그래. 오뚜기 카레랑 짜장. 이거 리뷰 지금 안 찍었는데 사실 선 설레마시고 후리뷰하래 지금. 그렇네. 빨리 해야겠지 편집하기 전에. 오뚜기 짜장. 근데 사실 이런 거에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자 신기하네 하고 말이지. 음성 이런 거 솔직히 관심 안 가지. 차라리 뿌여서다 뭐 이런 게 있어서 뿌여서다 뭐.